Sorry. (웃음) 아, 왜 먼지 만들어요? 원래 먼지 만들고 네가 쓰는 거야. 아니에요. 어머님들은 위대하신 유교인데요? 힘들다 이거. 이 정도면 미끄러지지 않을 거예요, 그죠? 이 정도면 안 미끄러지지. 그죠? 안 미끄러지지, 안 미끄러져. 안 끝나고! 일로 와! 일로 오라고! 일로 오라고! 이거를 잘해야 방이 이제 따뜻해지냐 안 따뜻해지냐. 어떻게 보면 환경으로 제가 제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좋아, 청소 끝이에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가만요. 아! 야! 아! 아! 야! 아! 미라! 아! 니노야, 니노! 샤이니 아빠들의 깜찍한 베이비 유근이를 소개합니다. 이름 정유근. 2007년 10월 25일생으로 올해 4살이 되었고요. 키는 91cm로 무럭무럭 자라고 있고요. 몸무게는 13kg으로 아주 건강한 아기랍니다. 크고 맑은 눈이 매력적인 유근이는 파워레인저를 너무 좋아하는 개구쟁이에요. 샤이니 아빠들에게 애교 만점 아들이 될 거예요. 안녕. 예쁘긴 하다잉. 아, 누구냐, 안녕. 안쳐? 안녕. 안쳐? 안녕. 뭘 살봐. 진짜 귀엽다. 이름이 뭐예요? 유근이. 안녕하세요. 유근이요? 유근 안녕. 유근 안녕. 유근, 유근. 유근? 유근 안녕. 민호 닮았다. 유근 안녕. 추워, 들어가. 아이고. 아이고. 하나, 둘, 셋. 유근이를 본 첫 느낌. 어, 진짜 민호 형이랑 많이 닮은 것 같았어요. 민호 형이 동생이 있었나? 제가 뭐 닮은 것 같아요. 눈이 많이 닮은 것 같아요. 눈도 크고, 속눈썹도 길고, 쌍꺼풀도 짙게 지고, 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살갑게 잘 못해요. 애들한테 원래 잘 좀 친하지 못해서. 그게 좀 걱정이네요. 유나 일로와. 유나 일로와. 우와, 다른다. 닮았어. 생각하고 있지 지금. 닮았다. 닮았어. 아, 이뻐라. 얘 몇 살? 몇 살? 응? 네 살? 네 살이야? 두 살이래, 두 살. 네 살이야? 유희 형들 유근이한테 우리를 소개를 하는 게 알 것 같아. 여기 태민이 형, 유근이 여기 이쪽. 이쁘다. 응, 응, 알았대. 안녕. 여기 키 형. 유근이 안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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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현이 형. 이 머리 노란색.
여기 온유 형, 누구나. 어? 이상한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야. 어? 쟤 난 쳐다보지도 않았어. 어, 이거 벗어줄까? 아? 아? 따라올 수 있겠다. 그러면 이 형 누구야? 여기 이 형 파워레인저야. 불꽃 눈빛으로 쳐다봤는데 이게 파워레인저라고 하면서 민우를 착 봤어. 저한테 형 파워레인저. 가자. 모르겠어요. 그냥 만지는 게 무서웠어요. 좀. 손 크기 봐. 귀여워 손. 어떡해, 너무 작아. 형들 누구야? 형들 누구야? 링딩동. 링딩동 몰라? 링딩동 알아, 누구나? 응? 링딩동, 링딩동 알아? 알어? 알아. 해봐, 다시 시작. 링딩동, 링딩동, 링딩딩딩딩, 링딩딩딩, 링딩딩딩. 그거 하는 형들이야. 형들 아빠. 유빈이 아빠. 이제부터. 형들이 오늘부터 유빈이 아빠. 유빈이 엄마 없고 이제 형들이랑 같이 살아야 돼. 응, 좋아 싫어. 좋아?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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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만남을 가진 샤이니 태사 아빠와 베이비 유근. 하지만 설렘도 잠시. 두고봐. 바로 위기 상황 봉착. 베이비 하우스에서 펼쳐지는 샤이니 아빠들과 유근의 좌충우돌 친해지기 프로젝트. 과연 유근이는 샤이니 아빠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을까요? 내 아들이에요. 어떤 누나가 제일 예뻐? 야, 민우 아들인 줄 알았어. 와! 우리 가서 찾아봐. 우리 가서 데리고 와. 어? 민우 아빠. 민우 아빠 어딨어요? 죽인다, 죽인다. 민우 아빠. 어, 이쁘게 나왔어요, 이쁘게. 잘 찍는다. 카메라. 예. 카메라. 조진이 확실해. 유빈이가 찍은 거. 그치? 유빈이가 찍은 거. 왔다! 뭐가 할 일이 또 생긴 거야? 유빈이를 위해, 우리 아들을 위해 준비했지, 내가. 그럼요. 으아, 조심해. 여기 옆으로도 돼? 거기 밑에 사다리, 사다리. 향아! 자, 이제 세워. 방을 공개합니다. 다음 주에도 샤이니의 베이비하우스에서 만나요. 우리 엄마 간호사니까 우리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어, 잠깐, 잘못 걸었어. 잠깐. 맥이 형은 어머니 컬러링이 이게 아닌데. 어. 아, 우리 엄마 유치원 왔는데. 우리 엄마. 잠깐, 기봉아, 바꾸자. 아이, 원장님 영양사가 아니잖아. 간호사님도 영양사가 아니야. 종현이 엄마, 종현이 엄마, 우리 엄마. 종현이 어머니. 우리 엄마. 아, 뭐야. 나 우리 엄마 전화번호 까먹었어. 나 우리 엄마 전화번호 까먹었어. 고기 중에서 어떤 부위가 머리에 좋은지 말해볼까요? 우리 엄마 독립성 하신다. 어? 그것도 괜찮다. 재밌어. 그냥 이걸 리가 없잖아. 그런 식으로. 진짜 몰라요? 기억이 안 나, 잠깐만. 엄마 핸드폰 번호 바꾼 지 얼마 안 됐단 말이야. 핑계입니다. Sorry. 키워봐요, 소용없어. 개그우먼 김지선은 과연
김지선의 자녀는 몇 명이며 자녀의 성별은 어떻게 되는지 아파줘. 잠깐만. 전화차 주세요. 나 이렇게 방송 못해. 잠깐만. 이렇게 남의 집 가게들을 우리가 왜 알아야 되냐고. 생각을 해봐. 안 먹이는 거. 안 먹이는 거는 학대야. 자, 안 먹이는. 굶기는 게 학대지. 안 먹이는 거. 어쨌든. 슬라이드 한번 치겠습니다. 슬라이드는 뭐예요? Sorry. 슬라이드. 하나, 둘, 셋, 넷, 다섯.